원빈은 하루 동안 자신의 이름을 몇 번 정도 검색할까? 하루 종일.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라이즈 햇살 소희짱 이거 맞아요? 진짜요? 거짓말. 시흥 씨 이거 시원해. 운동을 빠져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가 요즘엔 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와. 다음 취디풀의 저장한 이름 승한. 여기 살짝 감동이 깨지네요. 앤토니가 요즘 빠져 있는 것. 이번에 미국 LA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어.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저희가 화보 촬영 중간에 서로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봤는데요.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시죠? 한번 지금부터 한 명씩 소개해볼게요. 승한이가 저를 프로필을 써줬는데 어떻게 그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다. 맞아. 아, 아니 앞머리 많이 자랐어. 메모리즈 성찬. 아, 메모리즈 때구나. 별명은 뭘까요? 파괴 왕자. 맞는 것 같기도. 공감합니다. 여기 성찬 형이 미국에서 헬스를 하다가 덤벨 밑에 핸드폰을 놨었는데 이제 그 덤벨을 확 나가지고 핸드폰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핸드폰 바꿨던. 맞아요. 몸도 좀 큰 편이라 이 반경이 넓어서 막 잘 떨어뜨려요, 물건을. 자, 첫인상은 키가 크고 어두워 보였다. 어두워 보였다. 그때 머리가 되게 길었어가지고 성찬이 형 연습생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실제 성격? 네. 세상이 해맑고 귀엽다.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부분은 다양한 관심사 연구. 제가 한 몇 달 전까지는 이제 운동을 빠져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가 요즘엔 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와. 근데 한때 멤버들한테 야, 이거는 단백질이 많아서 너 더 먹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자주 하는 말. 누가? 누가? 맨날 거실에서 만나거나 숙소에서 마주칠 때마다 누가? 자다 일어나서 누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맞아. 말. 저 때문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 밥 먹다가 갑자기 와구와구 먹어서 다 흘림. 맞아요. 뭐야 저? 저희 매니저 형들하고 다 같이 회사 근처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막 밥 막 먹고 고기 먹고 사이다 탈탈 털다가 다 흘리고. 아, 그게 너무 맞다, 웃겼어요. 아 맞다. 아. 그때 영상 있는데. 어 맞아, 영상 있는데. 아 그거. 제가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공개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빈이가 쓰는 승환이의 프로필. 오 어떻게 그렸을까? 와, 잘 그렸다. 근데 약간 느낌이 포인트가 다 있어. 아 그러네. 와우. 오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다음 첫인상. 정말 날카롭게 생겼구나. 맞아요.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다음 실제 성격. 아, 장난이 하루 절반? 특히 이제 소희랑 이제 승환이가 친구다 보니까 소희가 딱 봐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환이가 이제 소희를 만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게 거의 하루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라이즈에서 담당하는 것. 분위기 메이커, 무대할 때 의지되는 멤버. 와, 박원빈. 네, 그 다음, 취디폴에 저장한 이름, 승한. 여기 살짝 감동이 깨지네요. 승한이가 요즘 빠져있는 거, 비빔면. 와, 와우. 한 3년째 빠져있는 것 같아요. 승한이가 평소에도 뭐, 배달 시켜도 비빔면을 항상 곁들여 먹고. 곁들여 먹습니다. 곁들여 맛있는 걸 시켜도 비빔면을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 네다섯 개 먹지 않아? 아, 네다섯 개까지는 아니에요. 어제는 네 개 먹었다. 아침에 두 개 끓여 먹고 저녁에 두 개 끓여 먹고. 그럼 몸에 식으로. 비빔면으로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제 피의 절반이 비빔면 소스입니다. 근데 비빔면이 그 단백질이 많더라고. 아, 맞아. 네, 맞지? 근데 알지, 알지. 승환이 나에게 자주 하는 말.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아, 맞는 거 같아. 원빈이 형이 되게 생긴 거 다르게 진짜 장난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 장난칠 때마다 아, 저 왜 저래? 하면서 그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숙소에서 흔히 보이는 승환의 모습. 게임하고 비빔면 먹는다. 딱 맞네. 맞아, 어제 저녁에도 게임하면서 비빔면 먹고 잤습니다. 쇼타로가 쓰는 소희의 프로필. 와.
똑같아요? 사진을 그냥 갖다 붙이셨네. 잘 그렸다. 저희 첫인상은 귀엽다, 왜 이렇게 노래 잘해. 사실 첫인상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처음에 아마 서희의 영상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제 성격, 다정하고 센스 있다. 와우. 이게 모든 면에서 센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어요. 맞아요. 센스. 그 알절 닦갈세네.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뭐 이거 뭐야? 라이즈에서 담당하는 거. 귀여움. 와. 네. 아. 귀여움. 이거 귀여운 거 싫어요? 아니요, 귀여운 거 좋죠. 근데 좋죠. 근데 잘생긴 게 더 좋다. 귀여움도 언젠가 졸업해야죠. 어. 잘생김 아닌가? 잘생김.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 라이즈의 햇살 소개장. 이거 맞아요? 진짜요? 진짜? 네. 거짓말. 아, 와 이거 시원해. 방송용이라고 또. 이야. 아, 형 있는 그대로예요. 라이즈의 햇살 소개장이랍니다. 나에게 자주 하는 말. 형 밥 사. 뭔 소리세요? 뭔 소리세요? 형 밥 사주세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아니 어제도 그저께 했어요.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아니 근데 이거 저만 합니까? 몇 번 들어봤어 내가. 아니 제가 저만 해요 이거? 너만 하긴 해. 아 나만 해. 소희 때문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 전에 뮤비 촬영했을 때 차에서 웃긴 춤 췄어요. 죄송합니다. 뭔데요? 이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저희가 이번에 미국 LA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난 몰라. 뭐야 뭐야? 아니 저랑 원빈이 형이 그때 차에 같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희가 운전석 앉아서 이상한 춤을 췄었어요. 웃긴 아, 춤을. 알겠습니다. 네. 네. 소희짱은 하루 동안 자신의 이름을 몇 번 정도 검색할까? 와우. 와. 그쵸. 맞아, 정답이야. 100억 번. 맞지. 맞아, 맞아. 네, 100억 번 정도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앤토니가 쓰는 원빈스 프로필. 오! 오, 야, 똑같은데? 정말 잘 그렸네요. 잘 그렸다. 첫인상. 무서워. 무서워. 제가 아마 회사 들어와서 처음으로 봤던 연습생이 원빈이 형이었는데 첫인상은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다음 실제 성격, 성격 귀요미. 귀요미다. 요즘 빠져있는 것, 이어링. 맞아요. 저 최근에도 이제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어링. 며칠 전에 원빈이 형이 저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그 라이즈 이어링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나에게 자주 하는 말, 운동 갈래? 운동 갈래? 맞아요. 운동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너 왜 손 들어? 소희 형은 아니고 저랑 성찬이 형이 자주 운동하는 것 같은데 보통 숙소에 저 볼 때마다 운동 갈래? 라고 이제 잘 가주는 멤버들이 성찬이 형하고 앤토니가 자주 가줍니다. 원빈이 형 때문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 없음. 흥. 흥 뭐야? 은근 되게 웃긴 적이 되게 많은데 앞에서 이렇게 춤 연습하면서 멤버들한테 약간 웃긴 표정 할 때 되게 보여주기? 안 돼 안 돼. 아 이건 저희 멤버들만 볼 수 있는. 원빈은 하루 동안 자신의 이름을 몇 번 정도 검색할까? 하루 종일.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 굿. 은석이가 쓰는 쇼타로 프로필. 네. 그림. 지금 촬영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아니,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뭐야? 아, 이렇게 별명 스달.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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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달. 첫인상. 귀엽다, 가와이. 진짜야? 엄청 처음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맨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뭐래? 휴대폰에 저장한 이름. 쇼타로. 너무 심플하다. 왜냐면 쇼타로가 저랑 궁합이기 때문에. 맞아, 이제 만 나이가 이제 만 나이여가지고. 만 나이로 하면 이제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친구하자. 쇼타로의 닮고 싶은 부분. 아, 눈웃음? 매력적인.
와우. 가와이. 첫사랑가 요즘 빠져 있는 거. 나? 에? 아닌데? 어? 어? 형 그럼 진짜 빠져 있는 건 뭐예요? 형 진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빠져 있는 거? 뭘까? 이서희? 다른 멤버들 은서희 속상해. 숙소에서 흔히 보이는 쇼타로의 모습. 집에서 쉬는 수달. 아 진짜. 아 근데 형이랑 다른 층이어가지고. 그래 맞아 맞아. 아 쇼타로 형이요. 저기 맞는 거 같긴 한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어. 최근에 자주 본 쇼타로 형 모습.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 아 맞아 맞아 맞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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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숙소 있어요 계속. 사진 먼저 공개를. 오. 뭐야? 잘 그렸네. 찬이가 쓰는 은석이 프로파일인데 잘 그렸는데요? 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오. 좀 샤방샤방하게 그렸습니다. 아, 잘 그려줬네. 별명은 실버스톤 예스. 맞고요. 은석을 영어로 하면 실버스톤입니다. 그래서 실버스톤. 네. 그리고 첫인상은 조용하다. 제가 봤던 때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도 좀 얌전한 성격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격? 조용하다 근데 웃김. 다들 웃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은석이가 그 숨겨진 개그캐이고요. 좀 4차원인 면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은석의 닮고 싶은 부분. 기복이 없는 거. 은석이가 감정도 그렇고 제가 좀 그래도 오래 봤는데 항상 뭔가 감정의 변화도 많이 크게 유동도 없고 한결같은 친구고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 기복이 없다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서이가 요즘 빠져있는 것 브리즈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나에게 자주 하는 말 잘하자. 아 내가 너한테? 아 약간 장난식으로 저희가 맨날 무대하기 전에 뭐 야 잘하자 잘하자 약간 잘하자.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은석이 때문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 메모리즈 안무 동작을 고개를 털면서 엄청 세게 쳐서 그 K-콘에서 저희가 메모리즈 무대를 섰었는데 진짜 은석이가 평소에 한 요 정도로 하는데 막 이런 거 엄청 그때... 세게 막 추는 게 좀 인상 깊었고 다 같이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살짝 뭔가 흥분돼 있는 상태. 뭔가 첫 무대여서 그런지. 은석은 하루 동안 자신의 이름을 몇 번 정도 검색하나요? 4, 5번? 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떴을 때나 그럴 때 약간 검색하는 편이어가지고. 소희가 쓰는 엔톤의 프로필. 와 똑같아. 뭐야? 아 어린 왕자인데 약간? 어 약간 소희 형이 저를 왕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고급지게 생겼어요, 친구. 오, 고급진 브라큐사우루스. 실제 성격. 온순? 이게 무슨 뜻인지. 온순하다. 온순이 무슨 뜻이지? 차분하다. 차분한 사람. 차분하다. 좀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라이즈에서 담당하는 것. 막냉이. 영어, 피지컬. 이 피지컬은 성찬이 형이지 않나 싶긴 한데 영어 잘합니다. 영어 자신 있어요. 앤톤이 닮고 싶은 부분. 피지컬, 계획적인. 근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계획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니야, 너 계획적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앤톤이가 요즘 빠져있는 것. 뭐라고? 팩? 마스크팩. 그치? 그치? 하루에 4-5번 하는 거 봤습니다. 마스크팩 하고 호박즙 이렇게 쭉쭉 발라. 이거 발사하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자주 하는 말. 소희 형 이거 봤어요? 근데 못 들 때마다 형 이거 봤어요? 형 이거 봤어요? 어, 저희 라이즈에서 저랑 소희 형이 유일하게 같이 방을 쓰거든요. 밤에 휴대폰 보면서 뭐 뜰 때마다 소희 형한테 봤어요?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앤토니 때문에 빵 터졌었던 에피소드. 은석이 형이 앤톤을 놀릴 때. 네? 어? 저 놀린 적 없는데? 어? 거짓말. 아니, 약간... 형이 세게 한 방을 딱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턱턱 치는데 은석이 형이 쿵. 그냥 전곡을 찔러버려요. 아 근데 귀여워서 놀리는 거죠. 내 말 알지?
네, 이렇게 한 명씩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